네, 안녕하세요. 도시아 경제 정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 완화가 최근 정책에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에 따른 그런 다양한 추천 중에서 이 자양동의 모아타운을 노려야할 주제를 갖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양동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고 또 모아타운 어떻게 또 풀어나가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뭐 저뿐만 아니라 서울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자양동 하면 입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죠. 한강 바라본 것도 있는데 이 자양동이 광진구에 있는 자양동인데 바로 왼쪽에는 이 영동대교 북단의 왼쪽에 보면 성수동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성수동도 핫한 지역이고요. 이 영동대교 남단 바로 이제 강남입니다. 청담동으로 펼쳐지는 이 강남 라인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서쪽에 성수동과 남쪽에 강남, 그 다음에 또 남쪽 아래쪽 동쪽을 동남쪽으로 가보면 잠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또 탄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너무나 그동안 입지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뎠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뭐 20층 허용, 30층 허용 뭐 말도 안 되죠. 뭐 이미 아파트 20층 돼 있는데 고층이 또 허용되고 그런 것들도 따지다 보니까 자양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 대비했을 때 좀 속도가 안 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양동이 또 바뀌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2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하는 그런 탄탄한 입지와 한강변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수동과 강남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개발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양동의 동쪽 라인이면 자양동과 이제 구이동 라인이 자양하고 구이 재정비 촉진 계획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이 지금 뭐 존치 지역도 있긴 하지만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해서 뭐 특별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자양 3구역이나 뭐 자양 1구역 지금 재정비 촉진 구역을 묶여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이 동쪽 라인에 바로 이 구이역 동서울 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죠. 자, 지금 막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강남의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도 뭐 센트럴 뭐 시티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현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 동서울 터미널 가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많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하반기 인허가가 목표로 해서 이 서울시하고 이 신세계 동서울 PFB가 탄생을 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40층의 높은 건물을 계획안 발표를 했고요.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스타필드 유명하죠. 스타필드가 이 안에 조성되는 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하반기에 인허가와 그 다음에 뭐 빠르면 착공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지금 가장 큰 뭐 신세계 동서울 PFV 같은 경우는 신세계 거의 한 80% 정도 지분 갖고 있고요. HJ 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계 그다음에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5% 뭐 지분이 있었는데 이 신세계가 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에 관련돼서 쇼핑 타워와 이 복합 현대사업 자 이게 뭐 들어온다면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기는 하겠지만 인근의 가치 또 가격이 또 올라가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또 인근의 재건축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고 실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90년대 아파트 현대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아파트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 보면요 서쪽 라인을 볼게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어떤 지역이냐면 서쪽 라인입니다. 왜냐면 이 동쪽 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 구역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서쪽 라인 같은 경우는 성수동 이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 있죠. 성수동 결과물이 나와 있고 이 영동대교 북단을 넘어오면요 영동의 북단의 동쪽 라인이 바로 이제 지금 자양동인데요. 이 자양동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건대구역 지금 2호선과 7호선을 만난 기점에서 랜드마크가 하나 있죠. 더샵 스타시티가 있죠. 더샵 스타시티가 있고 이 안에 편의 시설도 보면 롯데백화점, 뭐 건대스타 시티점이 또 들어와 있고 롯데백화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 같은 경우는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쪽 라인들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고 이 주택들 옛날 우리 보면 뭐 오래된 빌라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잘 포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우측 라인에 보면요 자양동 윗대 보면 뭐 자양 7구역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아파트 좀 많이 상주되어 있고, 이 왼쪽 라인들 보면 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오래된 연식 있는 아파트들이 자리 잡고 있거나 또는 최근에 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데 포인트 잡아야 될 거는 저는 한 세 가지로 보고 싶어요. 세 가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자양 사동, 한강면에 있는 신통 2차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이 최고 50층을 해서 2,950가구가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신통이라는 지역을 제가 뭐 매우 좋고 뭐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권리 산정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금액이 비싸기도 하지만 이 신통 지역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뭐냐면 모아타운 이 3차 지역입니다. 자, 3차 지역 같은 경우인데 지금 주민분들이 이제 모아타운 하면 수익성 뭐 좋긴 하지만 집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로 만족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해지되는 수순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보면요, 이 모아타운 지금 현재 또 추진한 지역은 여기서 바로 가깝게 있습니다. 보면 뭐 옆에 CGV도 있고 이 성수동 라인과 그 다음에 특히 역세가 가까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 가지 라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신통 2차 지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빨간 지역 같은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신규로 뭐 재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인근에 재건축을 한다면 롤 몰대를 삼을 수 있는 어떤 대장주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바로 대장주 아파트 자양동을 본다고 하면 이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23년도에 이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878가구, 잠시 후에 또 가격적인 부분도 좀 풀어드릴 텐데요. 이 랜드마크는 현재는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지금 대장주의 신규 아파트로 자양동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노후도로 볼게요. 노후도로 보면요, 특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쪽 라인, 이 자양동 7호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 라인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빨간색이 많죠. 자, 이 붉은색이 빨간색이 많은 정수로 노후도가 심하고 파란색일수록 좀 신규나 신축 건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노후도가 심합니다. 실제 심하고 뭐 직접 뭐 시청하신 분들 뭐 직접 뭐 현장 보실 수도 있는 분들 있겠지만 뭐 지방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뭐 로드뷰 나 거리뷰를 보시면요, 길이 가다가 끊겨 있어요. 그만큼 막힌 길이 많고 골목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노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공공의 목적이 큰 뭐 재개발이나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신축이 비율이 많으면 진행 속도가 안 난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될 만한 데서는 이미 뭐 왕십리 뉴타운이나 뭐 위쪽 보면 뭐 아이 뉴타운, 가지 뉴타운 등 이미 노후도 심한 지역들이 벌써 이제 뉴타운들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데 노후도도 있으면서 신축도 있다 보니까 노후도가 좀 너무 심하지 않은 지역들은 개발이 그동안 안 났다 보니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같은 경우는 전체 50% 이상에서 사업 예정지별로 57% 이상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면서 이 정비도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서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진행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 구역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진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파란색 좀 신축이나 신규 건물이죠. 좀 신규 건물도 좀 꽤 보입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넓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노후도 검토를 했을 때 노후 건물 노후도가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73.29%입니다. 자, 아까 뭐 60% 이상만 돼도 어느 정도 이제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뭐 노후도에 대해서는 뭐 통과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무려 73%라는 거는 그만큼 노후도가 현저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즉 반대로 말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개발이나 뭐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노후도 체크 꼭 뭐 여기 자양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보신다면 꼭 노후도 검토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내려오면 이제 자양 사동의 이제 신통 기획이 조감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게 뭐 민간이나 뭐 조합의 의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조감도로 이제 나온 건데 강변북로죠. 강변북로고 자 영동대교죠. 영동대교 북단 라인의 왼쪽이 이제 성수동입니다. 이 회색으로 된 게 성수동이고 이 자양 사동 일대가 고층으로 개발된다는 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런 모습으로 신통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죠. 2차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수동과 자양동이 한강변 라인을 묶어서 이 성수 자양 경관 계획안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 왼쪽 라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층으로 개발되고요. 이 우측 같은 경우도 이 자양사도 신속 통합 기획 대상지로 해가지고 이 우측 라인 같은 경우도 다층으로 높은 층으로 이제 개발해서 용적률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제가 좀 약간 팁을 드리자고 하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이슈가 나왔다. 막상 이슈 있는 지역에 투자하려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인근에 노후도 있는 지역에 개발이 될 만한 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뭐 어떻게 보면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지만 바로 다른 지역들도 여파가 펴지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아까 랜드마크 아파트 좀 말씀드리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여기가 이제 23년도 7월에 준공이 완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 물론 한강변이다 보니까 약간 프리미엄 좀 더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네이버 부동산 올라간 것들 보면요, 자 롯데캐슬 리버파크 84제곱 같은 경우에도 24억에 매매가 되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현재 투자할 만한 지역이 자양동 내에서 입지가 좋다 하면 향후에 미래가치, 뭐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된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면 아 바로 이제 계산기 딱 두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뭐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여기 도대체 어떤 거지? 뭐 궁금하신 분들은요 편하게 지금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편하게 전화 주시고 뭐 문의 주신다면 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딱 시간상 딱 세 가지 포인트만 딱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역세권 근처를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역세권 근처를 집중하라는 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역세권 근처, 특히 이 건대 입구역 같은 더블 역세권이죠. 역세권 근처는 이미 어느 정도 상권이나 또는 입지에 탄탄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용이하고 상당히 또 가치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장점이라는 것을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기 투자할 때는 무조건 소액으로 하세요. 초기 투자를 뭐 무리하게 뭐 엄청난 돈을 냈는데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 그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무한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초기에 투자는 무조건 소액으로, 저는 뭐 1억에서 2억 사이 투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베스트 아닐까, 부담 없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 또한 1억에서 2억 선에서 투자 가능한 것들 아직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 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권리 선정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 뭐 신통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리 선정이 침해가 된다 하면 뭐 투자 내가 열심히 잘했다 해도 향후에 현금 청산되면 의미가 없겠죠. 이 권리 산정 기준은 너무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활용해서, 아, 개인적으로 뭐 권리 산정을 계산하는데 가끔씩 뭐 틀리게 계산해서 뭐 나중에 낭패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현금 청산 됐을 때 그때 사후 약방문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권리 산정 체크 필수는 전문가를 활용. 자, 전문가 전화번호 나오죠. 여기 전화번호 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지역적이나 또는 또 현장 분위기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문의 주시고, 또 지방 계신 분들 또 뭐 부담 뭐 가시지 마시고 편하게 뭐 서울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2, 3일 전에 전화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설명 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알짜 지역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